이번 시간에 강의할 내용은 4분의 2박자 폴카입니다. 4분의 2박자 폴카라고 해서 연주법이 특별히 다른 건 없고요. 한 마디가 두 박자로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리듬 패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분의 2박자로 표시되어 있고 전부 다 다운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저음부 다운은 액센트, 고음부 다운은 원래 스타카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직 커팅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냥 연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음, 고음, 저음, 고음,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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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4분의 4박자 폴카랑 연주상으로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한 마디가 두 박자로 되어 있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오늘 배울 곡은 목장길 따라입니다. 이 곡은 템포가 100이고요. 카포는 두 번째 프렛에 장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템포 100으로 연습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80 정도로 느리게 연습하신 다음에 조금씩 빠르게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쭉 연주를 하시다가 마지막 마디까지 연주하시면 도돌이 표시가 있죠. 그러면 아홉 번째 마디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다시 쭉 가다가 다시 끝까지 오신 다음에 이번에는 다카포를 적용을 해서 첫 번째 마디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주법과 약간 다르게 연주하는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마디, 여덟 번째 마디를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마디까지는 기본 주법을 똑같이 연주하시면 되고요. 여덟 번째 마디는 여섯 줄을 다 연주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액센트 표시가 있으니까 강하게 세 번을 다운하시면 됩니다. 8분음표 두 번, 4분음표 한번 이렇게 되겠죠.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박자를 세면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자, 그 다음은 31, 32마디, 마지막 두 마디죠. 여기도 연주상으로는 조금 전에 연습했던 일곱 번째 마디, 여덟 번째 마디랑 똑같습니다. D7스 코드는 기본 주법으로 연주하시면 되고요. G 코드는 여섯 줄을 다 연주하시면 됩니다. 자, 이 곡도 연주가 특별하게 다르는 부분은 없으니까요. 연주상으로 헷갈릴 만한 부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템포가 약간 빠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빠르게 연주하지 마시고 좀 느린 속도로 연주를 하신 다음에 조금씩 빠르게 연주하시고요. 코드 변환하는 상황마다 짧게 짧게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마디에는 G 코드, D7 코드, 두 번째 마디에는 G 코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G, D7, G, D7을 한 박씩 나눠서 반복해서 연습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악보를 보지 말고 손만 본 상태에서 G, D7, G, D7 이런 식으로 연습해 보시면 좋습니다. 또그 다음 상황에서는 두 번째 마디, 세 번째 박에서는 G 코드 두 박자, D7 두 박자. 그다음에 네 번째 마디에도 다시 G 코드가 나오죠. 그러면 G 코드, D7 코드가 두박 계속 반복되니까 살짝 요은 상태에서 손만 보시고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부분 연습들을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손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실수를 할 확률이 많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부분 연습들을 많이 하신 다음에 전체 연습을 조금 덜 하는 방향으로. 물론 시간이 많으면 전체 연습을 많이 하셔도 좋지만 시간이 많이 부족할 때는 부분 연습을 많이 하시고 전체 연습을 조금 덜 하시는 게 좋습니다.